시간 됐네? 그러니까 지금 02시. 그러니까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그렇죠. 첫방이에요. 아, 첫방. 방송 시작했네. 예. 시그널 틀면서 시작해야 돼. 아, 일단 멘트부터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원래 예정이 그래요. 아, 뭐 그냥 적당히 가자고요. 그러면은 일단 첫 방송에서 뭔가 첫 멘트가 지금 확 가는 얘기나 죽이는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막 이렇게 헛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예, 지금 스튜디오에서 구민석 프로듀서하고 나오는 둘이 거의 탱자탱자 하면서. 신해철 씨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기대를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저렇게 부정적으로 나오지 오늘?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의외성이나 어떤 독특함에 대한 그 기대라는 것도 처음에 그렇지 한 신해철 한 3, 4년 보면 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제. 아, 이제 사람들이 더 눈치를 깠을까? 나이도 들고. 아, 이제 뭐 머리 염색하고 그래봤자 뭐 그냥 얼굴 주름이 먼저 보이지 염색, 칼라 그런 거 별로 먼저 안 보여요. 저 방송부터 기분 더럽네. 일단 시그널. 방송 가. 이게 무슨 곡이에요? 고른 거 뭐야? 모르지, 난. 뭐라고 쓰... 하이 롤러. 아, 크리스탈 메소드의 하이 롤러. 아, 이게 저희 고스트 스테이션의 시그널입니까? 임시 시그널. 그렇습니다. 자, 임시 시그널이고 첫 주 동안에 예비 방송, 준비 방송을 하면서 준비위원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시그널을 뭘 듣자 뭐 이런 것도 앞으로 고를 것이고. 자, 멘트 나가요. 줄여줘야 말을 하지. 신해철의 유령 방송. 아, 다시. 그냥 열어놓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 정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갈게요. We've got it. 신해철의 Ghost Station. You are go. You got it. 안녕하십니까, 신해철입니다. 매일 새벽 2시 음침한 시간, 세상이 모두 잠든 시간에 여러분들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망판으로 만나뵙게 될 DJ 신해철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건 뭐 저희가 지금 첫 방송이고 그리고 첫 방송 준비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앞으로도 방송을 하면서 그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겠다. 예, 이런 선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방송을 하면서 무슨 그런 성의 없는 방송을 하느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방송을 할 경우에 사람이 얼마나 긴장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오늘 사실 어떤 멘트도 준비하지 않았다. 선곡도 그냥 손에 집힌 대로 들고 나왔다. 그냥 사람들하고 만나고 얘기를 하고 그냥 그런 기분에 방송을 한다. 뭐 이런 건데. 자, 지금 주소를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은 게시판을 가보시면은 유령방송국 준비위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참여하셔서 심지어는 뭐 오프닝 음악 시그널에서부터 방송의 형태 또 어떤 음악을 들려달라 우리가 이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시고 말이 좋아 참여지. 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럼 DJ는 뭘 하느냐? 놀고 먹는 거지. 예, 감사합니다. 첫 곡. 신해철과 함께하는 고스트 스테이션입니다. 지금 메탈리카의 음악을 감히 배경음악으로 깔고 이야기를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거나 음악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매니아분들이 계시다면은 신해철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시라. 예, 그리고 뭐 이 노래를 끝까지 듣고 싶으시면 그 정도로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샀어야지. 예, 집에 있는 거 들으세요. 아니면 어디 가서 찾아서 들으시든가 사세요. 판장수 같아. 자, 고스트 스테이션에 참여하실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트 스테이션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또 공중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접하는 그러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고스트스테이션.lycos.co.kr로 들어가세요. 혹시 고스트 유령이라든가
스테이션이라는 이 중일 단어의 철자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철자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H-O-S-T, 고스트, 스테이션은 S-T-A-T-I-O-N, 두 개 띄지 마시고 고스트 스테이션 하시고 나서 .lycos.co.kr 예, 라이코스 쪽의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거기 이런저런 방이라든가 또 상세한 참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첫 방송 나가는 시점에 맞추어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예,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SBS를 통해서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sbs.co.kr 하시면 일단 SBS로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 막 이렇게 뒤져보면은 저희 방이 어디 한쪽 구석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뒤진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뒤져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방송이니까 이제 유령 방송국이란 과연 어떠한 방송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방송을 해나갈 것인가? 오프닝 멘트에서 들으셨겠지만은 짐작하시다시피 어떠한 계획도 현재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이 계획이 되겠고, 유령 방송국, 뭐 유령 회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령 방송국은 분명히 일정한 시간이 되면 방송을 키면 아니면 인터넷을 접속하면 그 방송이 나온다. 그 분명히 DJ도 있고 뭐 방송국이 있으니까 방송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뒤져보면 음서 이게 무슨 뭐 어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태프들이 이렇게 뭐 짜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방송에 관련되고 있는 스태프들은 뭐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면 많이 볼까 전부 뭐 이메일이나 통해서 연락이나 하고 인터넷 통해서 일하고 이러다 보니 전 직원이 몇 명인지 우리도 몰라요 현재 수가 이런 것이 유령 방송국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방송하다가 너무 엽기적인 짓 한다 그래가지고 쫓겨나면 딴 데 어디 가가지고 또 둥지 틀고 막 이래야지 쫓겨다니면서 SBS에 오래 눌러앉아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이 유령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런 생각이 없는 부류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유령방송을 들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 이 주파수와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또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행동 지침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하는가? 예, 오늘 여기에 그 나아갈 지표를 삼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라이코스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고르시고 그리고 아이디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캐릭터란 무엇이냐? 이 방송을 지금 이 새벽 2시 넘어서 들으면서 저 혼자 그렇게 한번 안 해봤다 이런 분들은 약간 그게 또 엽기적인 그리고 왕따인 분들일 텐데 게임에 보면은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주인공 말고 주인공은 적어요. 예, 주인공은 적어. 일단 저의 캐릭터는 이 전 유령 방송을 통해서 저 한 명만 가지고 있는 스페셜 캐릭터가 되겠어요. 대마왕 레벨 99. 왜 DJ는 레벨 99에서 출발하느냐? 그러면 너네가 DJ 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제 입장에서는 또 일단 이 방송을 들은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좀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시고 아 나는 그 캐릭터야 맞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캐릭터를 고르시고 나서 아이디를 만드시면 되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고민석 프로듀서가 아이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 자기 좀비야. 고민석하고 그 뒤에 그 가로 땡땡 열고 좀비 그리고 레벨 0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0 좀 기분 나쁘다. 레벨 1에서 디폴트로 시작하죠. 그래서 레벨이 어떻게 올라가느냐라는 설명 잠시 뒤에 드리고 일단 캐릭 설명부터 드릴게요. 좀비란 과연 무엇인가? 짜잔! 새벽 2시에 하는 일도 없이 특별한 목적도 없이 주변 공원 혹은 방구석이라도 주위를 배회하며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자, 눈동자에 초점이 없으며 특히 이 시간대에 깨어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목적도 없어 보인다. 말을 걸 경우에 대답이 돌아오는 속도가 매우 늦으며 항상 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말을 걸거나 이렇게 접촉을 해봤을 경우에 우와라든가 으그르르 이런 종류의 대답밖에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때에도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특히 이 시간대에 뭔가 생각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능지수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고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연속적인 배회 행동이 계속해서 관측된다. 이런 것이 좀비족 되겠어요. 또 이 유령 방송국 또 라이코스의 사이트가 열려있는 고스트네이션의 주 시민층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의 정체는 뚜렷이 밝혀진 바가 없다. 이런 캐릭터가 무엇이냐? 유령 되겠습니다. 예, 방송국 이름 그대로. 자, 그럼 이 유령이란 무엇이냐?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들은 유령이라 불리운다. 가령 학교에서 신해철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전설의 신해철, 유령 신해철이라 불리운다. 왜냐? 학적부에 등록은 돼 있으나 아무도 그 얼굴을 본 사람은 없다. 라 해요. 그렇게 불리우죠. 특히 어머니나 아버지, 그리고 뭐 누이, 동생, 형, 오빠 등등 그 주위 사람 가족들에 의해서 제가 우리 집에 살기는 사는 거야?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특히 어머니가 예쁘게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놈의 자식이라든가 으유 그러면서 가슴 팡팡 치면서 걔 지금 집에 있나 방구석 한번 들여다봐라. 그러면 방구석을 열어봤는데 어휴 아무도 몰랐는데 집에 있었던 거야. 집에 들어왔는데 침대 구석에 쭈그리고 잠을 자고 있네. 예. 그러면 이 집안에서 같이 동거를 하고 이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들이 가족에 의해서 어떻게 생사가 확인되느냐. 매일 새벽 2시가 지나면 냉장고에서 일정량의 식품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사가 확인이 됩니다. 식품이 줄어드는 것은 특히 일부, 매우 일부 식품 종목이 줄어들며 몸에 좋다는 식품은 안 줄어듦. 인스턴트 식품이 특히 많이 줄어들고 특히 아버지가 짱 박아놓은 양주 같은 것들이 새벽 2시가 지나면 조금씩 줄어들기도 한다. 예, 이것들이 유령 캐릭터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캐릭터는 정말로 애매모호한 캐릭터이며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되기가 더더욱 힘든 캐릭터로서 환자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뭐냐면 주위 사람들이 걔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고민석 뭐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러든가 신해철 있지? 걔 환자죠, 환자. 그치, 그치. 걔랑 말하고 있으면 어우 막 나도 막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상하다. 영어로는 weird하다. 철자는 모르니까 넘어가고. 예,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냐? 환자이기 때문에 전투력이 약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디 가면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고 그 주위에 물과 기름처럼 항상 붕 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좀비족하고도 이렇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 이 환자족은 밤이라든가 낮이라든가 이런 시간대의 제한을 크게 받지 않아요. 그리고 좀비 같은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에 비해서 눈에 잘 띄지를 않아요. 아예 존재감이 거의 없거든. 근데 왜냐하면 좀비니까 언데드 그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에너지를 확실히 전달하지 못한다고요. 근데 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는 있거든. 그러나 생명력이 매우 약한 상태로서 항상 미래에 대한 흐릿한 꿈을 꾸며 주위에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환자 캐릭터 응모 많이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이 있어요. 예, 뭔데요? 그 저희가 생각하기에 예. 두 가지나 세 가지 다 해당된다. 예. 그런 캐릭터들은 어떻게 해요? 이 멀티플 캐릭터들은요. 네. 이 다중가입이 현재로서는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 레벨 50 이상이 될 경우에 서브 캐릭터를 하나 키울 수 있도록 예.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일단은 자기 캐릭터의 상태가 더 나빠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캐릭터를 뭐라고 할까? 일단 집중해서 한 캐릭터를 집중적으로 키우셔야 돼요. 아, 그리고 그 얘기 안 했다. 그 레벨이요. 유령 방송국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래로 내려가요. 아, 아래로 내려가요. 예, 캐릭터를 키우면 유령 0에서 유령 5가 되는 게 아니고 유령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마왕 레벨 마이너스 99거든요. 아. 예, 위쪽으로 키워지는 거 없어요. 우리는 항상 부정적이거든. 알겠습니다. 예,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러나 또 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궁극적으로는 뭐라 그럴까 긍정을 원하며 부정의 에너지를 통해서 또 발전적인 뭔가를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은 긍정적으로 내려줘야 방송위원회나 이런 데 경고 안 묻고 안 잘리거든. 오케이. 예, 계속 부정적인 얘기한다 그러면 저 새벽에 모여가지고 저것들 뭐 하는 거냐고. 예, 욕이나 먹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그럴싸하게 가증스럽게 긍정적인 얘기를 해놓자고요. 일단. 그리고 어느 오락을 보나 절대로 이 캐릭터만큼 빠질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이 오락에서 좀비가 빠질 수도 있고 유령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일꾼. 자원을 캐야 이게 돌아가거든. 자, 유령 방송국에서 일꾼 캐릭터는 뭐냐면 이 새벽 2시에 이 방송을 듣는 이유가
뭔가 노동에 시달리면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달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많아요, 요새. 예. 네. 그러니까 새벽 2시에 뭐 잔무를 처리하면서 사무실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일꾼 캐릭터에 해당이 되겠지만 특히 일이 낮에 주로 돌아가는데 잔업이 남아서 밤에 하는 사람들보다는 이 캐릭터는 뭘 얘기하냐면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사람들. 뭐 밤에 모여서 화실에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만화가 지망생 혹은 문화생 내지는 만화가 본인이라든가 뭔가 모여서 엽기적인 구상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특히 뭐 밤에 무지하게 많은 그 딴따라들 지금 곡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특히 창조적인 일 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전혀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하여간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것도 노동으로 칩니다. 지금 마누라하고 침대에 누워서 뭔가 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 예, 그 노동이 자의적인 노동일 수도 있지만 오늘도 의무방아전 걸르면 마누라한테 이혼당한다. 예,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아, 물론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두 시대에는 저희가 그 뜨거운 핑크빛 커플을 위해서 에로 음악도 많이 준비를 할 거예요. 메탈리카. 아니, 피크 부분에서 메탈리카 틀어줘야 되거든. 이건 편집해야 돼. 편집해야 돼? 아이씨.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음악을 시작할 때는 뉴트럴스의 아다지오로 시작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노동을 시작할 때는 그 노동 시작할 때는 띠리리리리 그래서 자기야 오늘 자기의 눈동자는 정말 아름다워. 근데 피크 부분에 올라가면 마스터 마스터 갑자기 세디즘하고 메저키즘 쪽으로 가버리는데 마스터 말 되잖아요. 아, 좋아. 이거 다 잘라야 돼, 이건. 자, 그다음 드라큘라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드라큘라 캐릭터는 위쪽의 캐릭터들을 하고 확연히 구분되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새벽 2시에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구슬픈 이유. 이 그것은 무엇이냐? 이들의 집에는 이중 카텐이 항상 쳐 있습니다. 햇빛이 싫은 거야. 햇빛이 싫어서 낮에는 깨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 캐릭터에 해당이 되는데 저는 이 유령 방송국에서 대마왕이라는 피치 못할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고르라 그러면 이 캐릭터예요. 드라큘라. 이 캐릭터의 특징은 뭐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부모님 자라고 그럴 때 주가로가 안 자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억지로 침대나 뭐 이부자리에 들여보내고 나면 부모님 잠든 거 확인하고 또 일어나는 족속들이야. 무덤에서 마치 흙파고 일어나듯이. 그래서 새벽 3시나 4시까지 죽어도 안 자요. 그럼 이것들은 잠을 언제 자느냐? 학교 가서 잡니다. 수업 시간에 자고, 쉬는 시간에 자고, 점심 시간에 자고, 보충 수업 시간에 자요. 체육 시간에 주번하고 꼭 바꿔가지고 교실 남아서 잡니다. 밤에 깨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 별이 뜨든, 달이 뜨든, 구름이 끼건, 밤에 깨 있는 게 좋다. 이런 족속들이에요. 말 너무 많이 한다. 노래 나가야 될 시간 한참 지나지 않았나? 넘어가, 제껴. 이 시간에 노래 들으려고 이 방송 듣겠냐? 그래가지고. 30초만 더 줄게. 오케이. 그래서, 밤 시간이 좋다라는 사람들이고, 집에 보면 꼭 이중 커튼이 쳐져 있고, 커튼이라는 비싼 그 도구를 달 방식이 안 되는 사람들, 그 처지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창문에다가 은박지를 붙여놨어요. 그 알미늄 호일 붙여가지고, 그걸 막는 거지. 예, 테이프 붙여놓고. 사실은 저희 집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 싸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중 카테는 밑으로 빛 살짝 새지만 은박지 붙여가지고 테이프 쫙쫙 발라놓으니까 절대로 빛안 새거든요. 그다음 마녀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마녀 캐릭터는 저희 유령 방송국에서 특별히 여성 전용으로 마련해 놓은 그러한 캐릭터로서 이 마녀 캐릭터는 뭐냐면은 꼭 자기 방에 들어갈 때 방문을 잠궈. 가지고 부모님들이 그 방문 잠그지 마라. 어? 그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프라이버시는 그래 존중해야 되니까 노크는 내가 하고 들어가겠지만 그렇다고 문고리 그 가족들 간에 집에 있으면서 그문 잠그고 너뭐 하니? 꼭 물어보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궁금해해서 남자 동생이나 오빠나 아빠가 방문에 귀를 탁 대고 방문 잠그고 얘가 뭘 하는 걸까라고 들어보면 뭘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나 한밤중에
기괴한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지 혼자 계속 웃고 있어.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뭐 워크맨을 끼고 헤드폰을 듣고 있는지 유령방송을 듣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음악 들으면서 지 혼자 시시덕대고 잘 웃습니다. 그래서 위층 사는 아저씨 건너집 사는 아줌마한테 간간이 항의가 들어옵니다. 반상회 나갔을 때 엄마가 무지하게 쪽팔림 당하는 거지. 아이 그 집 따님은 그 뭘 하는데 밤마다 그렇게 웃대 이러면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령방송국에서 절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앞으로도 대우받을 수도 없고 방송을 듣는다고 해서 쫓아내지는 않으나 예, 뭐 게시판 올라올 생각하지 마시고 의견 올릴 생각하지 마시고 괜히 의견 올렸다가 구박받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괜히 다른 귀족 캐릭터 골랐다가 정체 탈론해서 망신당하지 마시고 본인이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캐릭터를 고르세요. 불가촉 천민 캐릭터 되겠습니다. 여기서 불가촉 천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공부 뒤지게 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불가촉 천민은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목격되는 그러한 사회 계층으로서 인도의 예를 들 때 뭐 바이샤, 수드라, 크샤트리아 뭐 이렇게 계급을 얘기하잖아요. 맨 밑에 불가촉 천민이 있죠. 다른 계급하고 같이 통혼을 하거나 이렇게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손을 대서도 안 되며 눈이 마주쳐도 안 되고 말을 걸 수도 없는 우리나라로 치면 백정이나 백정보다도 더 낮았다고 하는 그 신발 만든 사람들 갓바치 예, 이런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유령방송국에서 그따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첫째, 일정한 주거와 직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 참여는 하나 졸린 눈을 비비고 기특하게도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 족속들이에요. 특히 월급이 80만 원이 넘으며 6개월 이상 한 직장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짤탱이 없이 불가촉 천민 되겠습니다. 다른 좀비나 유령이나 이런 캐릭터에 자기가 정말 많은 부분이 해당한다라고 호소를 해봤자 월급이 80만 원이 넘고 6개월 이상 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당신은 불가촉 천민이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시대에. 이 시대에 특히 유령 방송국, 특히 고스트네이션에서는 그러한 국민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아먹으셨으면 노래를 한 곡 들으면서 귓구멍에 때를 또 베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되어 있는 곡은 여러분들이 헤드를, 머리를 무지하게 흔드시면서 신나게 댄스를 하시면서 또 특히 마녀족들은 춤을 추시면서 그 쾌감에 못 이긴 환성을 지르시면서 이웃 주민들의 숙면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겠어요. 오버시어의 스톤박스였습니다. 중간에 노래가 한번 튀었죠? 그 친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이 모양인데 기계라고 해서 멀쩡히 돌아가겠냐고 우리가 그렇지 뭐. 예. 이 구호는 나중에 유령방송국 공개방송을 할 때의 공식 구호입니다. 지금부터 암기해놓으시고 타이밍을 외워놓으세요. 뭐냐면 우리가 그렇지 뭐. 예, 이게 우리의 공식 구호입니다. 그리고 노래 제목 같은 거는 제가 소개 안 해드릴 경우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뭐 앉아가지고 이 노래는 무슨 노래였고요 뭐 어쨌고요 뭐 그런 거 길길이 얘기해봤자 제가 노래 제목을 얘기를 안 해가지고 아 저거 알아야 되는데 하시는 분은 인터넷에서 선곡표를 보시면 제목과 철자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철자가 틀렸다면 예, 그거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스태프들이 잘못한 거니까 예, 비난은 그쪽으로 해주세요. 비난 저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유령방송국의 아이디어는 모두 그 참여자들의 아이디어로 가고 그 진행은 스태프들이 하고 실수나면 다 스태프 책임이고 DJ 죽인다 이거 해볼만 한 거야.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유령방송국에서는 어떠한 음악을 틀고
어떤 음악을 접하실 수 있나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령방송국의 선곡 기준은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대충 눈치를 까셨으면 알겠지만은 아무런 선곡 기준이 없습니다. 예,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 답이고. 일단은, 새벽 2시라고 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무드 있는 음악이라든가 혹은 새벽 2시 심각하게 음악에 대해서 감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뭐 노래들을 준비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환상 내지는 착각 되겠습니다. 일단은 새벽 2시에 잠 안 자고 일어나서 어정어정하면서 이 라디오를 듣고 있을 때는 잠 안 와가지고 자장가가 필요해서 이걸 듣고 있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에너지 있는 곡들을 물론 위주로 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팝하고 가요의 구별 같은 것도 없어요. 그 대신에 노래가 좋아야 보내드립니다. 그건 뭐 당근이고, 이건 노래 나쁜데 인생살이 100년살이라도 다 못 살 거, 그 나쁜 노래 듣느라고 시간 쓰실 일은 없을 것 같고, 일단 음악은 괜찮은 거를 당연히 보내드리겠다라는 거죠. 제 약속이고. 그리고 나서 뭐 동서양의 차별이라든가 팝과 가요의 규제라든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대신에 아무래도 지금 외국이라는 게 우리나라보다 나라 숫자가 많잖아요. 팝 시장이. 그러면은 아티스트 숫자도 외국 아티스트가 국내 아티스트 숫자보다는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평하게 고르다 보면은 당연히 좋은 곡 기준으로 할 때 국내 아티스트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숫자상으로 밀리니까. 그 대신에 국내 아티스트 노래가 우리 방송에서 나온다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만한, 그리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만한 음악들을 선곡을 할 거고요. 또 국내의 어떤 인디 음악들이라든가 일반 라디오라든가 뭐 인터넷 방송이랑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지만 소개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노래들이라든가,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강추할 만한 노래들, 아 이거는 정말 썩이긴 아깝다, 죽인다 이런 것들도 추천을 해드리겠지만, 가요곡이 꼭 그런 인디 위주로 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 또한 착각이 되겠고, 댄스 뮤직이라도 이거 좋다, 신난다, 이거 사운드 잘 만들었다라든가, 아니면 이거 무지하게 골 때린다, 이거 가사 너무 좋다, 이런 거는 당연히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선곡 기준에 굉장히 중구난방이 되겠죠? 지금 그리고 나서 특히 또 하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기준은 뭐냐면은 금지곡 기준이 있습니다. 금지곡은 24시간 365일 유령방송 사이트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들은, 이 방송이 된다, 이 노래들은 절대로 듣지 마시고 주위 사람들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찾아내서 적발해서 유령나라 고스트네이션 비밀경찰에 알려주세요. 바로 체포조 뜹니다. 폭행 갑니다. 우리. 이런 노래가 뭐냐면 고스트바스터스, 이런 노래 금지곡 되겠어요. 일단 사상이 불온하잖아. 감히 유령을 어쩌게 떼는 거야 지들이. 그리고 고스트바스터라고 인정이 되는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지금 우리 방송 나가고 있는 이 새벽 2시에 잠 안 자고 깨서 모니터하면서 뭐 꼰질를까 적고 있는 사람들, 신해철 비속어 사용 정말 불쾌했다, 뭐 그리고 뭐 이러이러한 내용 방송으로 부적합했다 이런 거 적고 있는 분들 있죠. 예, 이런 분 다 고스트바스터야. 그런 분들 저 개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그만 좀 하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심한 시간대에 이런 방송 좋은가, 청소년에게 악영향,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고스트바스터고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좀비, 유령, 환자, 일꾼, 드라큘라, 불가촉 천민, 마녀. 예. 우리들도 나름대로 사회에서 포지션이 있고 나름대로 마이너스의 에너지도 국가에 굉장한 유형 무형의 공헌을 하고 또 플러스만의 에너지로는 국가가 굴러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히 우리 찬밥 먹고 있잖아요. 찬밥 먹다가 정말 목이 맨다, 목이 맨. 예, 그러니까 우리를 천시하는 그 무리들. 막 반사회 멘트에다가 사회 분열 조장이야. 에이씨, 방송 듣는 분들이 돌대가리가 아니면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 요즘 분들 다 관대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예, 이제 마지막 기준이네요. 여성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절벽은 안 틉니다, 저희는. 절벽, 민자 같은 경우에 절대로 틀지 않으니까 그것들은 알아서 생각해 주세요. 여성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 특히 비영어권 아티스트들을 위주로 해서 어떤 음악성이 있거나, 특히 남성 위주의,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죠.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남성 위주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성 파워 지금 상당히 세잖아요.
그래서 그 남성 뮤지션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여성 싱어송라이터라든가 이런 뮤지션들을 찾아내서 또 유료 방송국에서 저희가 추천을 하고 같이 좋은 음악을 나눠 듣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노래 나갑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Don't Let Me Be The Last To Know. 심연 시간대에 DJ를 하고 있다 보면은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시간대가 생각도 사람이 많이 하게 되잖아요. 특히 낮에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럴 때하고는 밤 시간대하고는 정말로 감정 자체가 많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저도 참 미묘한 기분이 들거든요. 밤에 깨어있는 거는 저도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좋아하는 녀석이긴 한데 그래서 이 시간에 방송을 하면서 뭐랄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뭐 생각을 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흘려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냥 편안하게 방송 뒤에다가 깔아놓고 뭐 그러면서 자기 생각하고 있던 거나 또 낮에 하던 일 조용하게 마무리하거나 이런 차분한 방송을 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듣고 있으면 나한테 집중해야 돼. 내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듣고 딴 일이 거의 안 되는 수준이 돼야지 이렇게 편안한 방송을 만들어 드릴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방송을 하다 보면은 제 말투가 약간 거슬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말투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듣지 말아야겠죠. 예, 그러니까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제가 DJ를 잘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사람들이 무지 많아져가지고 막 그만둬라 신청 못하게 해라 막 이러면 이제 잘리는 건데 그런 분들이 새벽 2시까지 잠 안 자고 눈에다가 이쑤시개나 이 성냥개비 붙이고 기다렸다가 들은 다음에 오 기분 나빠 막 이런 다음에 막 항의하고 그럴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보면은 우리나라 특히 그 아줌마 부대의 그 투표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 보고서 막 뭐 뭐라고 그러면서 막 욕하고 막 선정적인 애가 유치한 애 방송 저런 식으로 가면 안 되네 그러는데 왜 아줌마들이 청소년 방송을 보고 항의를 하는 걸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사안이 많아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귀에 거슬리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장소니까 이 방송이라는 게 공공장소니까 정말로 귀에 거슬리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삭제를 하거나 또 뭐 삐소리 처리를 하거나 그래서 정말로 드러내놓고 무례한 이런 분위기는 안 가도록 노력은 할 것이고 드러내놓고 무례한 분위기를 듣고 싶으신 분은 ghoststation.lycos.co.kr에 가시면 거기는 무삭제본이 방송이 되니까 예, 걱정이 없으실 테고 근데 이거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주장이니까 뭐 동조를 해주시면 고맙고 동조를 안 해주셔도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진 않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방송에서의 용어에 대해서 올바른 언어의 사용법이 아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그 말은 꼭 이렇게 써야 된다는 둥 막 이런 지적이 나오고 신문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뭐 요즘 라디오 프로그램 언어 막 간다는 둥 특히 인터넷에서의 어떤 언어 왜곡 심하다 언어를 지키자 막 이래서 운동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솔직히 웃게 생각해요. 언어라는 거는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언어의 주인은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속어만큼 살아있는 언어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비속어가 좋은 거고 그거를 쓰자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지만 우리나라 언어가 또 욕설하고 비속어, 유행어 이런 거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 우리나라 언어가 무슨 뭐 우랄알타이어 계통이라서 뭐가 변이를 일으키시오.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과학적인 이유니까 그건 전 잘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우리 삶의 패턴하고 우리 생활 자체가 비속어나 욕설이 그만큼 많이 필요할 정도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억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어르신들 앞에서 막 욕하고 비속어 쓰고 막 버르장머리 없는 말투 쓰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 어르신들 계신 안방 말고 저쪽 구석방에 모여가지고 이 아랫 것들하고 젊은 것들하고 머슴들하고 모여가지고 막 지들끼리 가끔 욕설도 섞고 비속어도 섞고 그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문에다가 막 이렇게 구멍 뚫고 들은 다음에 이것들 봐라 언어 사용이 막 이렇게 해셔서는 어른들도 채통이 안 서는 거거든요. 일부 공간 약속도 있고 허락이 돼 있는 어느 정도 공간에서는 자유스럽게 언어를 쓰고 그리고 거기서 만일 언어가 변화가 생겼다 말이 바뀌었다 바뀌는 거죠 뭐. 뭐 우리가 지금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쓰던 말을 우리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면 또 자기들도 결혼하고 자식 갖고 그러다 보면 애들한테 쓰기 싫은 말 애들 앞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될 말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뭐 우리가 속에 든 생각들을 이렇게 정말로 제한이라든가 주변의 어떤 위선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표현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었으면 해요. 자 여러분들이 고스트스테이션 라이코스.co.kr이나 sbs.co.kr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게시판에서 쓰실 때 어떤 노골적인 욕설이라든가 특히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에 대해서 비방하는 용도로 글을 올리시는 건 사절합니다. 그런 건 절대 사절이고 아이디도 바로 잘라버리고 체포해버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거에 대해서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정말 그게 족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족같다라는 단어를 써야만 표현이 된다라는 거는 그건 그 개인의 사정이에요. 민주주의잖아요. 자기가 정말로 그 말 말고는 자기의 그 감정을 표현할 말이 없어서 족같다라는 말을 썼다면 족같다라고 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방송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거기서 족 부분을 도려내서 우리가 삐를 처리를 하든 아니면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 이런 욕설을 쓰셨는데 이런 말까지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유순한 표현으로 바꿔서 읽고 있습니다. 라는 고지를 제가 해서라도 우리가 서로 예의를 지키는 그런 최선의 분위기는 제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만들 것이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쓰고 싶은 말 있으면 쓰세요. 아 그런다고 해서 비속어를 꼭 써야만 우리 식구가 되는 건 아니고 물론 그런 비속어 같은 단어 쓰지 않고서도 자기 감정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말 중에서 예쁜 말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말들도 같이 이렇게 나눠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끝부분 이렇게 긍정적으로 결론을 유도해야 될 걸랑 고의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말 써주시면 더 좋죠. 물론 꼭 쓰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쓰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너무 색안경 쓰고 그리고 마치 이런 말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막 규제를 하면서 가고 싶진 않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스트레스 프리용으로 한 곡이 더 준비가 돼 있죠. 인트로 빠방하게 올려주세요. 링컨파크였습니다. One Step Closer. 뭐 외국에서 방송 들어보면은 DJ가 이렇게 곡목 소개 거의 안 하던데요. 근데 왠지 모르게 이 우리나라 방송에서 곡목 소개 꼭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뭐라 그럴까 그 음악 다방 시절의 DJ 패턴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음악 틀면서 이 노래 소개도 좀 진지한 척 하면서 약간 하고 제목도 이렇게 인트로 깎으면서 폼나게 이렇게 딱 하고 약간 느끼하게 해줘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도 약간 있어서 앞으로 이 스타일을 일단은 유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게시판에 가보시면은 여러가지 코너 이름들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뭐 대표적인 코너로는 우리에게 일상은 너희에겐 엽기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코너들과 참가 요령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방송 시간 1시간 제한되어 있는데 그거에서 줄줄이 떠들면서 제가 시간 이렇게 낭비하고 싶진 않고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요령을 보시고 참가를 해주시면 여러가지 여러분들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코너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한 가지 딱 제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아무튼 새벽 2시에 우리 방송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외롭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깨있으면 뭐 여러가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럴 텐데 새벽 2시면은 흉흉한 생각하기에도 딱 좋아요.
그리고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새벽 2시에 자기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만일 부정적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 끝도 없이 간다. 그래가지고 하, 나는 막 쓰레기야 막 이런 쪽으로 가고 자살이나 해 막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자살 사이트하고 그런 거 좀 문제가 되긴 했잖아요. 과장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 보면 어쨌든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자살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하고 이러는 걸 잘 못하는 그런 쪽의 풍습으로 사실 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자살도 막 개인의 선택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남이 왈가왈부할 수 없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파괴할 권리를 가질 수가 있고 막 이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요. 사람 목숨에 관한 건데 그거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해도 그 죽도록 어떻게 내비둘 수 있겠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아니 새벽 2시에 우리 모두 짱짱하고 생기 발랄한데 왜 너 혼자 침침한 얘기하고 라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높아심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건이 되면은 또 이 방송 들으면서 같이 참가할 수 있는 대화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련을 할 테니까 그냥 즐겁게 모여서 노닥노닥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지금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에 바란다라는 점들을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그래야 현재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단 방송을 출발한 우리들로서는 아이디어들도 얻으면서 오, 그 아이디어 좋아 그래놓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아이디어인 양 이렇게 위선도 떨 수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마지막 곡을요 Bad Fingers의 노래를 골랐거든요. 이 Bad Fingers의 Carry Until Tomorrow라는 노래는 저 참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사운드가 뭐 그렇게 복잡한 시대에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럼 몇 가지 안 되는 악기 가지고 참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잘 만든 노래인 것 같고 목소리도 굉장히 정감이 있고 그리고 Bad Fingers 사운드 들어보면 무지하게 못해요. 그 당시에는 잘하는 연주였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들어보면 막 연주 막 짝꿍 난다 그러거든요. 왜 짝꿍이라 그러냐면 연주할 때 비트가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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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긋나가지고 하나씩 밀린 거야. 그래가지고 짝쿵짝 쿵짝쿵 이렇게 가는 거야. 짝꿍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보컬리스트 음정 무지하게 가고 그러는데 하여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지고 편안해져요. Carry Until Tomorrow, 내일까지 개기자라는 예, 그런 제목인데 비틀스가 만들어서 지원한 그런 밴드였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갔었고 그리고 앨범 자켓을 보면 지금도 피식 웃음이 나는 것이 폴 매카트니하고 굉장히 흡사한 외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닮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쉽게 뜨고 처음에 대단한 인기를 누렸었지만 결국은 비틀스의 그림자에 갇혀서 그 한계를 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자살로 일생을 마감하게 돼요.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고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노래 제목은 Carry On Till Tomorrow, 그리고 carry on 하고 크로스 나갈 때 그래 나도 힘을 내야 돼, 이렇게 게으르게 살면 안 돼, 나도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는 자살했단 말이야.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사족 하나 더 붙일게요. 지금 새벽 2시니까 이 시간에 운전하시면서 듣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예, 음주운전 하고 계신 거면 제 얼굴 봐서라도 차 좀 세워줘. 그거 좋은 거 아니고, 그리고 교통사고만큼 정말 개죽음이 없어요. 그렇게 죽으면 안 되고요. 음주운전 안 그래도 지금 뭐 하고 있으신 분들 등골에 땀 찡 나면서 재수없게 저 자식이 말 저렇게 해가지고 사고 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맞아요 사고 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 멈추시고 술 좀 깨신 다음에 가시든가요. 아니면 저는 차라리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음주운전 하려면 새벽 6시나 7시 돼서 해 뜬 다음에 음주운전을 해도 차라리 그때라 해라도 뜨니까 사고라도 좀 덜 나고 길거리에 차도 좀 나오니까 속도도 못 올리고 그러니까 좀 확실히 좀 낫잖아요. 음주 검은도 없고. 예, 그러니까요. 자, Carry On Till Tomorrow를 보내드리면서 역사적인 유령 방송국의 첫 엽기 개판 5분 전 방송을 마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납시다. Hello.